여러분, 감정쓰레기통 노릇을 해주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빨리 나오세요. 감정쓰레기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감정쓰레기통이 된다는 건 진짜 그야말로 감정의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되게 뭔가 배출하고 싶은 욕구가 들고, 그걸 감정을 다 쏟아내고 배설하고, 그리고 물내리면 끝이에요. 그거를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삼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그만큼 힘들어서라거나,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좋아하면 사람은 자기 힘들고 우울한 걸 그렇게 배설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감정쓰레기통 삼지 않아요. 감정쓰레기통을 삼는 사람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나와 대인 관계, 내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 비밀을, 내 하소연을 퍼뜨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내 대인 관계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퍼뜨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이 사람을 좋아해서 감정 쓰레기통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 관계, 이해 관계에 의해서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속담 중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내걸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안전하게 해소하는 것이죠.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정쓰레기통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단 어느 집단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제가 글을 쓰면서 알게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자신의 침묵, 테두리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퍼뜨리거나 그럴 확률이 없고 또 공감을 잘 해주기 때문에 또 거절을 잘 못해서 자기 감정을 막 위로받으려고 하고 예의 없이 굴고 감정 쓰레기통 당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되게 어느 정도 했냐면 심한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와서 두세 시간 동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아프다고 카톡을 보냈고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자기 고민 생겼다고 전화해서 자기 고민만 말하고는 아, 너 아프지?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리고 카톡이 오는데 그 사람이 카톡을 혼자서 자기 고민만 한 카톡 메시지를 100개를 연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읽고 되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라면서 혼자서 막 카톡을 100개씩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사람들을 차단한 지꽤 됐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의 하소연을 들어줄 때, 들어줘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 지인들과 얘기를 하면 뭔가 고민 같은 걸 들어주기는 하는데, 뭔가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아마 처음에는 저도 사실 제가 힘들 때제 얘기를 들어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예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감정 쓰레기통 삼았던 사람들은 저한테 예의가 없었고, 저를 좋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 혼자 착각한 거였죠.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면 감정쓰레기통을 삼지 않아요. 뭐 그렇게 못하죠. 우선 감정쓰레기통을 삼으려는 사람을 멀리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별로 가까워지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되게 자기 깊은 얘기, 극단적인 얘기, 이런 거를 저한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되게 외국에 살았었는데 저한테 자기, 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언젠가는. 근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다 그런 부모를 둔건다 똑같은데 자기 부모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거를 저한테 하소연에 카톡을 수십 개를 보내는 거예요. 위로받길 원하면서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이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와 자기한테 이별 통보를 했다는 얘기를 처음 본 자리에서 갑자기 막 하소연을 한다든지 되게 극단적인 깊이 있는 얘기를 안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하는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이게 너무 절실하고 정말 친하게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굴 붙잡고 감정 쓰레기통 삼고 싶어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받, 이럴까 아이 사람이 나를 되게 친근감 있게 생각해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받아주면 이 사람들은 먹잇감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숙주를 삼거든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너무 사이를 두고 천천히 친해질 그런 사이가 아닌데 너무 깊이 있는 얘기를 던졌다든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던진다든지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지 않는 게좋아이 사람은 나를 먹잇감으로 삼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 쓰레기통 나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거를 줄이는 거를 한 50%는 줄일 수 있거든요. 나에게 너무 안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극작스럽게 깊이 있는 얘기를 던진다. 이럴 때 받아주지 마세요. 공감해주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세상살이 되게 험난한데 서로가 서로에게 더 공감을 해주고 주고받고 감정쓰레기통 해주는 게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정쓰레기통이 된다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 저 저도 처음에는 주고받을 걸 기대하고 이렇게 해준 것도 있었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그 사람 고민은 되게 깊이 공감해주고 오랫동안 들어줬을 때내 고민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절실하게 힘들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소시오패스처럼 구는 거예요. 아 힘내 이 한마디 하거나 아 그냥 힘들었겠네 하거나. 그냥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해 버리고 자기 감정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감정 쓰레기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조금씩 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솔직히 뭐랄까? 안 미친 사람을 만난다거나 내가 안 미쳤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미친 정도를 좀이 사람이 나에게 무리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게 나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진짜 이 세상에 좀비 사회인 것 같아요. 워킹데드나 킹덤을 보면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가 되잖아요. 이거 정신적인 것도 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타인이 나한테 선을 넘고 무례한 거를 내가 용인해주고 내가 물렸어요. 그러면 나도 좀비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눈에 좀비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안 물리는 게 중요해요. 전 그리고 경험상 다른,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은 대부분 나르시스트 같은 자기애쓰 인격장애나 소시오패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든 걸다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을 속으로 질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속으로 질투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힘든 걸다 쏟아내고 자기 아랫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왜 나는 감정쓰레기통이 되게 쉬운가 생각을 해보면, 신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정신적인 학대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미스티리어스 스킨을 보면, 어떤 그 조셉 고든 레빗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역할인데, 어릴 때이 사람이 성적인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후로 계속 그 동성애 그 성매매, 성매매 원나잇?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학대 당하듯이 그런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이게 인간 관계도 같거든요. 어릴 때 뭔가 상처를 받고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런 나쁜 관계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누구나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착취 당하거나 상처 받은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나쁜 관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쓰레기통에 되는 것도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대인 줄 모르거나 아니면 학대인 걸 알면서도 계속 여기에 길들여져 나가고 계속 이걸 반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정쓰레기통에 대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벗어났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의 감정쓰레기통에 대어주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감정쓰레기통에 대어주고 있는 사람이 알아둬야 될건 내가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정말 열심히 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진실한 우정 진정한 우정 혹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나를 목적 도구 대상으로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감정 쓰레기통에 대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우 되게 누군가를 돕고 싶고 박애주의적인 사상 그런 되게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에 대어주지 말고요 그냥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기부해 주는 게 좋아요. 그 감정 쓰레기통에 대어 주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막 동정하고 연민해.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연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우울한 얘기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 길 다니다 보면 그 되게 나물파시는 할머니도 추운데 나물파시는 할머니들도 있고 굿 네이버스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막 팔순이 넘었는데도 깐난하게 키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 한, 저가 어떤 사람을 불쌍했냐면, 그, 자기 아버지는 건물주고, 미국에서 대학이랑 직장을 다니고, 집이 저보다 훨씬 부유했어요. 그런데 되게 자기 하소연, 자기 연민이 너무 많아서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한 두세 시간씩 자기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막그 하소연이라는 것도 되게 막, 진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자기 기분 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열등감 이런 거를 막 하소연하는데 이 사람이 해외여행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해외여행 갔을 땐 절대 전화 를안 해요. 근데 자기 무료 통화 될때 국내에 있을 때만 꼭 전화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했으면 해외여행이 있을 때도 전화를 했겠죠. 근데 전화를 절대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갈 땐안 하고 자기 피로가 충족될 때 자기 그럴 때만 전화를 해서 아, 그 자기 그 사람의 고민을 그래서 자기 능력이 높지가 않아서 진 진짜 막0.1%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이 사람도 상위 부유한 걸로 치면 상당히 부유한 그런 거죠. 건물주 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얘기하니까 아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길가에 이렇게 나물 파는 할머니들을 봤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너무 세뇌당하듯이 그 사람이 불쌍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감정쓰레기통 노릇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쓰레기통은 절대 되어주지 마세요. 보람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이 없는 일이 감정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감정쓰레기통 노릇을 해준다고 고마워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사람은, 저도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해주면 그만큼 나를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한 적이 몇년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해주면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 아, 잘해주면 얘는 이만큼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가치는 내가 스스로 올리는 거예요. 그, 되게, 유대인 얘기가 있는데, 그, 예전에, 그, 독일에서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 이제 넣고 죽이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되게 어떤 유대인이 살아남았는데 그 유대인은 항상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 수염을 매일 깎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고 뭔가 단념하고 그러지 않고 계속 자기를 뭔가 높이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를 최우선으로 둘수 둘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쓰레기통은 정말 자기 가치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해달라고 정신적으로 학대해달라고 미스터리어스 미스터리어스 스킨에서 조셉 고든 레비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누가? 별로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너무 깊은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거리를 두시고, 또 친구 관계에서도 깊이 있고 슬픈 얘기, 막 그런 걸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내가 정작 힘들 때는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거나, 이런 거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래서 한두 번 이게 반복되면, 거리를 두고 받아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내가 오히려 존중을 받고, 무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감정 쓰레기통은 절대 되어주지 마시고요. 이건 보람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이 남을 돕고 싶으시면 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보다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기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야기가 있는 작가였습니다.